아, 잘 들려요? 깝시다. 네, 왼쪽부터 갈까요? 오른쪽부터 갈까요? 레컬. 아무거나 까? 왼. 좋았어, 왼쪽. 잠깐만. 아, 지랄한다고 가위를 안 챙겨왔네. 가위 어디나 뒀지? 젠장. 자, 왼쪽부터 갑시다. 부산 페스티벌에서 37,500원을 주고 산. 그때 너뭐 나왔었더라? 빙고 게임으로는 윈 얻었었는데, 너 그때 통으로는 뭐 나왔었지? 기억이 안 나네? 몰라, 나중에 얘기해줘요. 25, 그래, 25. 25로 넌뭐 나왔냐, 그때? 그때, 리베로의 3판 까지 않았던가? 내 착각인가? 아닌가? 아, 이거저거 쓰레기들.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가 나왔죠? 예쁜 쓰레기였습니까? 아, 몰라요. 그래, 뭐, 나중에 합시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내거 아니니까. 아, 뭐, 번호 말해주시면, 네, 갑니다. 1번부터, 요렇게. 아, 컬레 니비루. 컬레 니비루 괜찮지. 괜찮은 거 아닌가? 진짜로? 얼마지? 컬 니비루? 컬? 컬이 있나, 근데 얘가? 말안 하시면, 그냥 저 처음부터 까요, 일단. 7, 오케이, 이거 까고. 처음부터 컬렉은 제발 피했으면 좋겠는데, 아, 25씩은 피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화면이 안 보이네, 잠깐만. 이렇게 해야겠다. 옆에 창규샵 좀 켜놓고, 가격 비교 좀 하게. 됐어. 자, 뭔진 모르겠지만, 네, 뭐, 리볼트, 윈, 윈슈레, 의식의 밑준비, 울레, 시간차 있다고? 이거 시크는 확정이지 원래? 아, 황금칠 대백님. 그렇군, 내장이지 이거? 좋았어. 근데 왜 시간차가 있지? 나 지금 설정을 굉장히 짧은 걸로 해놨는데 있어봐야 1초 아니면 2초인데. 아, 모르겠다. 근데 님 이거 봉입률 알아요? 봉입률 아닙니까? 봉입률? 아, 참 일단 7이었지. 2, 3, 4, 5, 6, 7. 25는 하나고, 컬렉이랑 이런 거 액식 몇개 뜨지? 팩을 남겨야 되나? 이거 모르겠네, 이거. 25 하나, 액식 하나, 얼티 세 개, 컬렉 세 개, 액식 하나밖에 안 떠? 아, 그걸 먹었구나, 내가. 그럼 그때. 자, 일단 맨 뒤에부터 욕. 욕 적혀 있는 거면 뭐 개밖에 없지? 항아리? 자, 일단 갑시다. 코트 터커 슈레, BF 슈레, 아, 니비루 울레, 항아리, 역시 예상대로군. 니비루 울레면은 좀 쓸만한가? 쓰레기인가, 이제? 쓰레기군. 그러면 아직은 봉입률 거뜬하단 소리고. 그, 팩 번호는 니가 알아서 얘기해줘요.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깝니다. 어차피 물량 풀려서 하긴 뭐가 뜨든 의미 없을 거다. 뭐 우라라 홀로 뭐 25식 증지 이런 거 아니고서는 뭐 가치 있겠어? 가치 없지. 9. 잠깐만. 어떻게 9가 되지 이거? 내가 뭘 깠지? 남은 거에서 합시다. 남은 거. 채팅 보는 기준에서
남은 걸로 할게요. 그럼 이게 구네. 다음 거. 자, 일단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세 번째 거 되게 불안한데? 그치? 야, 설마, 25식? 25식이 벌써 떴나, 이거? 설마, 타천사냐? 야, 엑시즈가 여기 몇개 없을 텐데? 엑시즈가 몇개 없을 텐데, 설마, 타천사 25냐? 아, 젠장. 타천사 25가 샵가 16,000. 뭐 함정 처리반 썸네일에 쓴 것들보단 훨씬 낫긴 하겠는데, 일단 봅시다. 제발 25만 아니어라. 그냥 뭐 액식 아니면 컬레 이런 거 제발. 제발 25만 아니길 빌면서 워라시. 뭐한 새끼지 얘는? 그다음 머시기 퓨전. 이게 컬레인가요 혹시? 띵기리 수. 컬렉이야, 혹시? 이게 컬렉이야? 몇 번이지? 41번. 41번에 컬렉트 레어. 이거 말하는 건가? 젠장. 샵가 3200원. 실드를 씌워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일단 냅두자. 아, 망했군. 일단 컬렉은 하나 망했군. 이제 25식. 그래, 25식만 잘 뜨면 돼, 25식만.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난 알아. 나한테 그렇게 행운이 없다는 걸. 일단 잭나이트, 농기누스, 몰라, 드래그마 버니시먼트. 시크죠? 내가 지금 사진이란다. 내가 직접 카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웹캠을 통한 화면을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저렇게 뜨면은 참, 살벌합니다. 뭔지 몰라요. 제발, 그 다음, 님, 이거 보이세요, 님? 님, 이거 보이십니까? 100% 25죠, 이거. 맨 끝에 있었네? 야,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지금 마지막 희망을 벌써 없앨 순 없어. 아, 미친. 론 파이어 이딴 거들것 같은데? 자, 그럼 나머지 카드는 좀 마음 편하게 볼수 있겠지? 서로. 몰라, 리단. 무한포영. 그다음 졸부. 아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어차피 15픽밖에 안 돼. 25픽은 좀 나중에 봅시다. 나도 무서워, 저거. 저거 까면 이 나머지 팩을 의미 없게 봐야 된단 말이야. 자, 리미터. 어라? 잠깐만, 이게 25인가? 왜 빠딱빠딱하지, 얘? 러시레어처럼 생겼는데? 설마 이게 25인가요? 제발! 낙윤, 또 낙윤이야? 씨발, 서울 가서도 낙윤 떴었는데? 에? 이게 뭐지, 근데? 잠깐만. 님, 이거 뭐가 뭐예요? 얘가 컬레. 낙윤이 컬레고, 얜 뭔데, 그럼? 얘도 컬레 아니야? 아, 컬레 3개. 아, 맞네. 컬레 3개 뜬다 했지. 아, 내 착각이네. 컬레 3개. 컬레 두 개. 야, 낙윤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 서울 가서 보니까. 낙윤이 몇 번이냐? 22번. 22번. 낙윤의 컬레가 액식보다 싸네? 피 나온다. 액식 기대한다고? 뭘 기대하는 거지 도대체? 그때 그냥 서울 만나서 그냥 그분한테 주고 오길 잘했어요. 진짜 얼마 안 하네 이거. 액식 기대. 그래, 액식 라바 액식 또 뜨면 이번엔 내 거다. 자, 스트라이크 드래곤.
몰라요. 뭐지 얘는? 또 너야? 이건 뭐지? 이게 얼티인가? 난 모르겠어. 야, 이게 얼티입니까? 엑시그 아니고 얼티인가 이게? 몇 번이지? 76번 아닌데? 78번. 78번이 얼티. 이게 얼티야? 얼티메이트 레어. 샵가 1600원. 신얼티에, 아, 구얼티가 참 멋있긴 한데. 얼티는 봉입률 모르지. 일단 빼놓을게. 그래야 두 번째 통깔때좀 이게 참고가 되니까. 팩만 까봤지, 내가 통을 처음 까봐서 몰라요, 봉입률을. 씨발. 또야? 얼티 3개? 그냥 다 3개네? 엑시기랑 25 빼고는 다 3개인가? 자, 일단은, 1600원보다 가치 없는 놈. 데스운 가이드. 컬레니? 그 다음에 우리 명왕형. 알파. 컬레 끝났는데요? 20, 몇 번이야? 23번? 야, 대차게 말아먹네. 보자, 얘 어딨냐? 수왕 알파, 컬레 2400원. 좋았어. 카드 맨 바닥이 오독도독함. 그래. 지금 맨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컬레 3개 완벽하게 말아먹었고, 우라라 울레보다 못한 놈들이네. 자, 강제 탈출 장치. 또 나균. 일적 울레. 그 다음, 이게 뭐냐? 이스펙트 보수. 그래, 쟤는 볼 필요도 없고. 일적은 옛날에 참 귀한 카드 아니었나? 근데 이제는 뭐 의미가 없죠? 65번. 65번에 울레. 오케이. 뭐, 큰 그런 거 없네. 혹시나 해서 봤는데 그런 거 없네. 야, 근데 나 지금 우라라고 증지고 하나도 안 떴지? 귀한 카드구만. 제로 빼도. 제로 때도 귀한 카드야. 오케이. 그래. 처음 보는 카드군.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갑시다. 세비지 드래곤. 화리스. 증지. 말하니까 바로 뜨네? 구시는 뭔지 모르겠고. 오케이. 증지. 얘는 그래도 좀 쓸모 있지 않나?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 5번? 5번. 증지 울레. 야, 얘가 제일 비싸다. 컬레 3개, 얘, 얼티였나? 얼티보다 얘가 차라리 낫다, 얘가. 5200원이네? 물론, 샵가니까 한 유저가로 팔면 한 3000 할라나? 뭐, 괜찮아. 나 증지 한 장도 없으니까 하나는 기념으로 갖고 있지, 뭐. 자, 그 다음에, 정크 스피다. 화면이 안 보여. 정크 스피다. 또 띵길이 나왔고, 얼티구나. 이제 안다. 이 새끼는 얼티야. 75번. 뭔 새끼지, 근데? 75번에 기랑 승부. 증지랑 가격이 똑같네? 그나마 괜찮군. 그나마. 자, 일단 그 다음. 이거 읽어보라고? 오케이, 뭐라고 읽냐? 화면을 좀 보여줘봐요. 프레데터 플랜트 드라고스타 페리아. 비싼 거라고? 아, 기랑승부 읽어보란 얘기죠? 이 새끼 이름이 아니고. 아, 지금 유튜브. 지금 지연 시간을 최대한 줄여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자, 기랑승부 도대체 효과가 뭐길래? 지필드에 카드가 없으면 패해서 발동을 해서 상대 필드가 4보다 많으면
아, 오, 다 갖다 버리게. 그것도 뒷면 표시 제외. 오, 꽤 센데? 그럼 이 이름이 존나게 긴 28번 형님은 얼마냐? 오, 400원. 절정 쓰레기. 어? 아니, 아까 확인을 안 했었나, 이거? 다운로드 떴어요. 에클레시아는 뭐 하나 갖고 있으니까 빼고. 다운로드 울레 36번. 울레, 야, 이렇게 가격 내려갔어? 아, 옛날에 님 이거 한 만원, 만원, 2만원 안 줬습니까? 이거 이렇게 내려갔어요, 가격이? 15번. 얘는 좀 쓴다고 들었는데. 아, 뭘 써, 씨. 아, 그건 퍼에. 그래서 지금 퍼에도 그 가격입니까? 아니죠? 지금 액식 꺼야 되는데. 근데 왜 액식이. 뭐 어차피 2팩 남았으니까 얘 아니면 재구만. 자, 일단 액식 있나부터 확인해 볼까? 액식이구만. 난 보여. 몬스터 카드 액식. 증지? 증지? 증지 액식이면 참 좋을 텐데. 일단 몬스터네. 엑스트라 시크릿, 잠깐만. 엑시크. 엑시크에서 뜰수 있는 몬스터는, 많구만. 용암 엑시크. 야, 가격은 얼마 안 하더라? 니한테 선물로 줘가지고 나도 한개 갖고 있긴 했어야 되는데. 일단 보자. 기랑, 100번째, 그 다음. 아, 얘가 아닌가? 인스펙트 보드, 그 다음. 아, 라브랄 엑시, 6,400원. 신의 카드인데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이거? 아, 희명한테 주고 싶다. 아니, 왜 하필 너예요? 왜 하필? 야, 이거 뭐 거의 꼴찌네, 가격 보니까. 거의 꼴찌네, 시발, 라브랄. 뭐 4,000짜리도 있고, 뭐 이, 야, 익스펙트 보더 엑식 2,400원. 샵가가? 아, 저 새끼보단 낫네. 저 새끼보단 낫네. 떠도 라브랄, 씨발. 어쩔 수 없잖아? 웃기지? 웃겨? 내가 생각해도 웃기긴 해. 자, 아크. 초점. 디클레어러, 강염룡, 기털눈보라, 그 다음에 고요드. 얼티가 그러면 3개, 컬렛 3개, 엑시카 하나, 맞네. 봉입률 그대로구만. 해피의 기털눈보라, 얼마지? 74번. 1,600원. 좋았어. 나머지 볼 것도 없군. 자, 그럼 25. 25로 가자. 이 새끼가 제일 중요해. 제발. 제발. 그게 무슨 소리니? 아, 씨발. 첫 카드가 좀 불안한데? 첫 카드가 왜 하필 이 새끼지? 몰라. 자, 일단 알파. 자, 알파. 그 다음에, 갤럭시. 그 다음에, 제발. 뭐지? 아니,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서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34번? 쿼터 센트리 레어. 꽝이야? 샵가는 21,600원 돼 있는데? 한 만 원에 사주나, 이거? 한만 원에 사줍니까? 아, 바벨로드 세비지 드래곤. 아, 뭐, 그래요. 뭐, 뭐가 뜨든 없는 카드일 텐데. 젠장. 아, 댓글 보니까 정말 좋은 건 아니구나. 한번 쳐볼까, 지금? 한 튀길 들어가서 지금 이게.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한번 볼까? 보자. 바벨로드라고 치면 되나, 이거? 아닌데, 바벨이 아니고 바렐? 바렐인가?
25씩 판다, 이온. 바렐로드 1.3, 안 팔렸어. 그럼 1.3보다는 낮게 팔아야 된다는 소리고. 사긴 한다고? 한 1.2, 1.3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야, 라바보다 비싸네. 아, 전종 수집하는 애들이 이런 씨발. 자, 일단 한통 끝났어요. 아, 이게 이렇게 끝나네. 바벨로드. 그래도 뭐, 야, 썸네일에 있는 애는 안 나왔잖아? 뭐, 함정 처리반 애들이 정말 처리를 해줘서, 그건 안 떴어요. 야, 롬파이어 뜬 것보다 훨씬 낫잖아. 롬파이어는 거의 샵가가 얼마냐? 그거 대천사 제라토 있는 거, 그거, 씨발, 그거. 그건데, 얼마지 이게? 7200? 아, 사망 플래그? 아, 그래. 원래 설레발 치면 안 좋은데. 설레발 치면 진짜 안 좋은데. 그럼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정말 잘 떴습니다. 가 아니고, 이런 쓰레기 같은? 둘다 플래그 아닌가? 자, 일단 두 번째 가자. 25 나오면 또 아까처럼 그냥 맨 끝에 뺄게. 야, 이거 처음 나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웃음벨이겠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야, 아무튼 골라보세요. 1부터 15. 아, 통을 잘못 산것 같은데? 세일에 눈 돌아가가지고 사긴 샀는데, 하나에 배송비 빼고 23,000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두통더 사냐고요, 이걸? 그냥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두통이지. 뭔 두통을 더 사, 씨발. 너만 가냐? 일단 2. 골랐는데 바로 25가 나온다. 그러지 않겠지? 자, 일단은 아르테미스. 잠깐만, 봐야 돼. 25인가? 니비루 같거든? 원 같은 100% 니비루인데? 니식. 그 다음에 의식의 밑준비, 에클레시아, 아르테미스. 니비루 시크. 야, 차라리 얘가 낫지 않나? 몇 번이지 얘가? 16번. 16번 니비루 시크가 3600원. 어쩌다가 얘가 이렇게 됐지? 참 귀한 몸이었는데. 일단은, 네, 그렇게 됐어요. 일단 니비루 시크. 숫자 그냥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숫자를 보는 기준으로 남은 팩에서 고릅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마지막만 피해야 돼, 마지막만. 25는, 어? 어? 야, 증! 증 시크 아니야, 이거? 보면 알지. 아, 살아남았어. 그 다음에 얼티도, 아, 그 다음에, 야, 컬레도 떴는데? 오, 좋아. 그 다음, 윙, 장벽. 둘은 필요 없고. 오, 증지 시크. 좋아, 증지 시크. 14번. 오케이, 그건 나중에 할게. 증지 시크 얼마냐? 증지. 아, 얼티가 더 비싸네? 아, 6,400원. 좋아. 디멘션은? 15번. 디멘션 15번. 디멘션이 컬텍 3,200원. 얘는 좀 애매모호하네. 일단, 야, 얘는 따로 빼놓자. 오케이. 증지 울레 하나, 시크 하나. 좋았어. 14번? 근데 14번이 될수 있나? 5, 10, 13. 13개 남았는데 그냥 요걸로 할게. 그 다음에 자, 정크 스피더. 잠시. 컬렉인데? 25만 아니면 돼. 그래, 컬렉이구나. 스피더, 빙결계. 잠깐만, 빙결계. 제발! 아, 썸네일에 있는 그 새끼잖아. 일단, 컬렉 하나 실패. 도대체 얘가 뭐길래 그렇게 인기가 없냐?
일단 보더 얼마지? 아, 볼 필요도 없어. 오케이, 1번. 늪지의 도. 자자자. 중요한 건 오케이, 시크 울. 아무 다 보이네 이거. 됐죠? 넘기고. 25마일면 돼. 25마일 일단은 모르겠다. 일단 디클레어러 리미터, 그다음에 강형용 클레 라바시크. 라바시크 필요하냐? 필요하면 내일 챙겨가고, 내일 우리가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라바시크 필요 없지? 하긴 나도 필요 없어. 39번. 39번에 컬렉트 레어가 꽝이구나. 자회관. 붉은 눈 들어간 놈 치고 제대로 된놈본 적이 없어요. 레다메 정도? 쉣! 안 돼. 안 돼. 떴어. 떠버렸어. 25가 떴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봅시다. 이렇게 놔야 되는구나. 패스. 떴다. 뭔지 몰라도 20번개 떴고. 나머지는 그럼 마음 편하게 봅시다. 어차피 홀로 안뜰 거잖아. 자, 알파 탐욕.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앤데. 피 안에 흑천사 케루비니 43번. 생긴 건좀 멋있게 생겼는데,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이 안 비싸요. 역시 예상대로군. 안 비싸. 2,000원. 아, 이거 얼티가 아니잖아. 원래 400원. 역시네, 안목은. 일러스트가 쓸데없이 뭔가 좀 장렬하고, 뭐좀 비장하고, 좀 뭔가 고퀄리티다. 그럼 싸. 이때까지 봤는데, 그딴 식으로 생겼으면 싸. 고마워, 미도리. 잡카통에서도 강하게 살아가렴. 나 일단 셀레네, 강탈. 윈 얼티지, 이거. 윈 얼티. 25씩 가격이 그렇게 내려갔는데 얘도 그렇게 비쌀 리가 있나? 큰 기대 안 할게요. 얼티 4,000. 뭐, 살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 일단, 미도리 했더니만 진짜 초록색이 나왔잖아. 어떻게 된 거야? 자, 일단은 깃털 눈보라. 벨러네. 요한상 검사. 욕탐 컬인가? 컬이네. 욕탐 컬 얼마야? 얘는 좀 기대되는데. 왜냐고, 아까 내가 얘기한 이론에 따르면 얘는 못생겼거든. 그럼 비싸요. 컬 4,000. 애매하군. 자, 서비스 카드로 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 뭐든 간에 그냥 25씩 아니면은 그냥 꽝이라 봐야 되는구나. 뭐 증지, 우라라 이런 거 빼고는 그냥 다 꽝이네. 뭐가 걸리든 간에. 다운로드 매시형. 그래, 너 400원일 줄 몰랐다, 솔직히. 떨어져도 어떻게 25배나 떨어질 수가 있냐? 만원 하던 것이. 참 무서워, 제록이라는 거. 고도스라임. 이 새끼 25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고도스 라임, 강탈, 뭐냐? 뭐, 작은 세상. 그래, 참, 25는 안 나오지? 순간 놀랬다. 롬파이어 뜨길래, 순간 한 1초 굳었어요. 니가 뜨면 안 돼. 뭔 카든지 몰라도 저거 웃음벨이라는 건잘 알고 있거든? 자, 뭐, 히트 소울, 빙결계. 무한포영, 그 다음에 딥 오브 푸른 눈. 포영은 아까 봤으니까 대충 알고. 패스.
서먼 얘도 참 비싼 카드였는데 어쩌다가 마도세의 심판 또 낙연 또 낙연 그다음 데스웅 낙연 오늘 왜 이렇게 잘 보이냐 아뭐잘 보이는 것도 아니네 두 장이구만 아 홀로는 도대체 몇 통까야 나오는 거지 한 번을 못 봤네 파천사 슈레 파천사 매지컬라이즈 퓨전 보더 그다음 BF 패스하고 마지막이군 야 우라라 한 장을 못 봤다 두 통을 까면서 한 장을 못 봤다 한 장을 잠깐만 이거 엑시 나오는 거 아닌가 나 지금 엑시가 안 떴지 않나 얼티 이 컬렉이었나 컬렉 뭐라 엑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일단 삼검사 우리 소이츠 도이츠 코이츠 하나 뭐지 잠깐 뭐였지 코이츠 소이츠 도이츠 아이츠 내 말이구나 홀로는 카톤 단이라고 오야 증지 좋아 증지 통당 증지 안 하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다음 마지막은 엑식 인버트라고 엑식 인버트 그래서 얼마지 얘가 이쁘긴 한데 이쁘면은 아까 내가 말한 이론에 따라서 비싸지가 않거든 46번 2분의 1 증지 차라리 얘가 당첨이네 뭐한 팩에 두개 나왔으니까 봐주도록 합시다 좋아 이제 마지막 마지막 제발 똥만 걸리지 마한 만원 만원 하는 것만 좀 나와줘 라바 나와도 되니까 제발 아니 그냥 라바 나와주세요 라바를 줘 그냥 명추리 어트랙터 자 이제 마법인데 뭔진 몰라도 일단 마법 카드인데 잠시만요 마법 카드 제일 똥이 뭐지 여기서 화석조사 화석조사 될수 있나 설마 일단 빙결계는 피했는데 제발 마지막 제발 지명자 야 좋은 거야 모르겠는데 무덤의 지명자, 무덤의 지명자 얼마냐 얘가? 꽤 미친데? 야, 48,000. 괜찮? 야, 거의. 야, 창규샵에서 이거 매달만 못 땄지 얘가 5등이야, 5등. 통값 번졌다. 야, 이거 25시크. 좋은 거였네? 사랑합니다. 좋아. 함정 처리반 A팀 정말 감사합니다. 썸네일에 적힌 거 정말 안 뜨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지명자 25시크.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화면이 안 보여. 훌륭해. 지명자. 훌륭해. 실패하지 않았어. 두통잘뜬것 같은데? 오, 깔맛이 좀 있구만. 잘 뜨니까. 님 혹시 여기서 필요한 거 있음?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지명자 얼마 정도 하지? 샵이란다, 이거. 겔에선 얼마에 팔지, 얘들? 겁나 걸리네. 그치, 지명자랑 지금 증지가 저를 살렸어요. 이거 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지명자 25라고 치셔야 되나? 야스. 꽤 괜찮은데? 훌륭해. 가격. 최소 3만은 넘는구만. 살았다. 일단 살았다. 좋았어. 그래서 필요한 거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내 넣어주고.
증지 하나 넣어줄까? 너 증지 있었냐? 필요 없어? 오, 웬일이지? 이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 아, 그러면은 증지 시크 하나만 주십시오 했으면은 좀 살짝 나쁜 녀석이 되고 카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였는데 착한 사람이었구나. 어쩔 수 없지. 너의 그 착한 마음 간직하길 바라면서 카드는 내가 소장할게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착할 줄이야. 역시 내 친구로군. 나머지는 그럼 정리하도록 하고, 저는 그러면 저기 저쪽 분이랑 저 지금 홈플러스 갔다 오기로 했거든요. 홈플러스 갔다 와서 그냥 이지투나 한판 해야겠다. 내일 나갈지 말지는 내 카톡으로 연락 줄게. 나 지금 몸 상태가 좀 이래가지고 증지를 내줄 용의가 있었나? 증지? 주지 뭐. 그 필요해 안 필요해? 울레는 줄게요. 시크는 네가 안 가져간다 했으니 어쩔 수 없지. 필요 없죠? 아, 역시 저렇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아, 아무 카드도 필요 없대. 오케이, 알았어. 내가 소장할게. 소장하셔. 저렇게 말하면 또 한 장 주고 싶은데. 아니, 그래서 넣어줘 마라. 원래는 한 장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나는 그냥 레어도는 큰 상관없고 그냥 존종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 오, 정말 필요 없다고? 알겠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럼 일단 요거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얘는 좀 실드 씌워놔야지. 증지 시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단 말이지. 아, 지명자. 지명자 떠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님,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이 얘기는 카톡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리 좀 해야겠다. 어차피 님 투혼은 안 보실 거잖아요. 제 방송 역사상 님이 제 투혼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도대체 몇 초 차이가 나지, 영상이랑 지금 내 말하는 게. 제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 뭐 일단 그래.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카톡으로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끝낼게. 더 이상 깔 것도 없고. 수고하셨음.